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오늘 신년 인사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기문 중앙회 회장님과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 회장단 여러분, 참석해 주신 대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뽑아치는 허리와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법과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했을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납품단가 부담 인하, 기술 탈취, 하청업체의 원가 자료 요구 등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고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적극 돕기 위해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 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이 고가의 실험 장비를 저렴한 대여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용 리스 전담 기관도 설립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올해 중소기업인이 뽑은 사자성어로 중력 이상이 선정되었습니다. 힘을 합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지금의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힘찬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중소기업인 모두가 행복하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